네, 어법입니다. 어법은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어법 규칙입니다. 절대적 약속이에요. 한 문장에 주어 하나, 접속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접주동목이죠. 문장에서 주어는 한 개, 동사 한 개예요. 시제일치, 주절이 과거면 종속절도 반드시 과거예요. 수의일치, 전치사, 명사, 접주동목 다 괄호 묶어서 수식어구는 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주어와, 그러니까 동사의 실제 주어를 확인합니다. 4번.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주어동사가 나와야 돼요. 주어동사, 주어동사, 절과 절이 만나면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4-3번이요. 의문사, who, whom, which, what, when, where, how, why. 얘는요, 물음표가 없으면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접속사니까 접속사 주어 동사의 어순입니다. 병렬 구조. A, B, C가 있으면 얘는 세 개는 나란한 위치에 있어야 돼. 현재, 현재, 현재. 뭐, 과거, 과거, 과거. 이게 병렬 구조입니다. 자, 볼게요. 자,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얘는 동사고요. 얘는 분사죠. 그럼 from the day we are born. 얘는요, 해석 규칙 6번입니다. 그러니까 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우리가 태어난 때부터 our bodies, 얘가 주어죠. In response to 뭐뭐에 뭐 반응해서 뭐 응답하여 동사가 없잖아요. 동사가 없잖아요. 1번 규칙 주어 하나 동사 하나 동사 나와야죠. B번입니다. That 앞에서 나왔어요. was 명사고요. 이 대답에는 in 말고는 못 와요. in that 뭐뭐라는 관점에서 we are unaware of. 그러니까 얘는 명사 와야 돼. 명사. 얘 명사죠. the thing인 거예요. the thing. the thing 위치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답 2번이요. 162번이요. 아, 언티에요. They rescue their rescue. 요건 좀 이따 할게요. 따져봐야 돼요. 얘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죠. 둘다 됩니다. 네. 얘는요, 위치가 와야죠. 쉼표 다음에 대신 없어요. 네. 그러면 A를 안 하고도 구별하게 해놨군요. 네. Rescue 얘는 구조하다 구조 다될것 같은데요. 얘는 결과적으로 얘기할게요. 얘는 C에서 고르면 답이 나옵니다. 일단 C를 먼저 하고 제가 Rescue를 한번 찾아볼게요. Never give up hope. 자,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죠. How 얘는 의문사죠. 그죠? 어떻게? 그러니까 how? 아무리,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이제, 얼마나 무서운, 이런 거죠. are, 얼마나 무서운가? 라는 얘기고요. however는요, 복각한 게 부사예요, 부사. 양보를 나타냅니다. 아무리 뭐뭐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두렵다 하더라도, 그 장애물, 그 장애물이 너의 길 위에 놓여 있는, 네? 길 위에 놓여 있는 이렇게 장애물이 아무리 장애물이 뭐 있다죠. 그 장애 아무리 무섭다, frightening 한다 하더라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 얘는 둘다올수 있는데 문맥상 하여가 나와야죠. 정답은 당연히 5번이죠. 그런데 rescue를 보면은요. 이 until은 다 돼요. 그렇죠. 아, 얘는 문제가. 이 rescue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다 돼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A는 다 되죠. They rescue 그들이 구조할 때까지. 근데 목적 없어서 좀 애매하네요.
그들의 구조까지. 얘는 이제 전치사 명사가 더 낫기는 낫네요. 그래서 데일가 나오면 소유 형용사니까 얘는 명사로 쓰인 거고요. 데이는 주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레스큐는 구조하다라는 말도 되고 구조도 되니까 일단 둘다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혼돈, 일부러 앞에서 설명했지만 A는 혼돈을 주는 그런 단어들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얘도 안 되고요. How는 얼마나, 감탄문 어순이 되겠죠. 얼마나 무서운가. 길에 놓이는 장애물이 얼마나 무서운가. 라는 얘기고요. 아무리 무섭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63번이요. 자, 어법상 틀린 거야. 이거는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하군요. 자, who doesn't have anything? not have anything인데, 띵으로 끝나는 말은 수식어가 뒤에 놓여요. 무조건 뒤에, 그러니까 띵으로 끝나 something, anything, nothing은 얘를 띵을 꾸며주는 뭐 대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 무조건 뒤에 위치합니다. 얘 정답은 얘예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럼 얘는 아까 맞죠? 전치사 뒤에 얘 우리가 사랑하는 것 얘는 더 띵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돼요. 전치사 뒤에 왓절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왜 틀렸냐 이거죠? 4번은 왜안 되냐 이런 얘기예요. 자, 제기대명사 용법에 대해서 설명해요. 제기대명사란 얘는 셀프로 끝나는 말이에요. 셀프. 그 뜻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1인칭. 그러니까 소유격 뒤에 셀프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 셀프. 나 자신. 너 자신이요. 그죠? 그 사람 남자로 할게요. 그냥 그 사람 자신. 허셀프도 해줘야죠. 그녀 자신. 이런 얘기 있네. 잘 볼게요. I look at me.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무슨 얘기냐? 또 하나요. You look at you. 이런 말도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건 돼요. He look at him. 얘는 돼요. 무슨 얘기냐? 얘는 1번 남자가 2번 남자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1번 남자가 2번 남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법상 맞죠? 만약에 1번 남자가 1번 남자를 보려면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야. He look at, 수가 들어가야 되는군요. 아, 영어 선생님이 이걸 틀리면 안 되죠. 자, he looks at himself을 써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본다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I look at me 그러면 1번인 내가 2번인 나를 본다니까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없어서 틀린 게 되는 거야. 나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myself 써야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you look at yourself. 너가 너를 보면 너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1번 너가 2번 너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없어서 틀린 거야. 이게 제기대명사 용법입니다. 이제 목적어 자리에 놓이는 제귀적 용법이라 그래요. 그 이제 중학교 어법책에 보시면 제기대명사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지금처럼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제귀적 용법과 강조 용법입니다. 강조. 한번더 쓰는 거예요. 똑같죠? 1인칭 복수입니다. We define us, define, 정의하다요. 우리가 우리를 정의한다. 말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의하면 we define ourselves. 우리 자신을 써야죠. 따라서 이런 1번 우리가 2번 우리를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1인칭. 이건 나를 포함한 1인칭 복수입니다. 1인칭과 2인칭은 제기대명사를 목적으로 써야 돼요. 약속입니다. 아니면 문맥이 이상하게 되죠. 1번 내가 2번 나를 본다는 거는 무섭죠. 64번입니다. 다음이요. 자, 어법상 자, 맞는 걸 골라라.
러닝은요. 자, how는 접속사, how to drive a car. easy가 나와 있죠, 여기에. it's not easy. 쉽지 않다. 얘는 이제 런의 목적인 거예요. 얘는 드라이버 카 운전하는 방법이죠. 운전하는 방법을 런은 올 수가 없어요. 1번 규칙 주어 하나 동사 하나 동사에 나와 있죠. is 그러니까 런은 못 나오죠. be요, and요. 자, next step은 is to read죠. to read carefully. 그걸 주의 깊게 읽고 and studying 못 나오죠. studying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자, C번이요. 비록 접속사죠. you could have. 어법을 잘 하셔야지 지금처럼 문장 구조를 잘 분석하시고 독해를 정확하고 빠르게 합니다. 얘가 목적어죠. 그러니까 어법은 독해력을 향상시키려고 제가 수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어법 문제도 맞출 수 있고요. 목적어죠. 사역동사요. 설명했습니다. have, let, make 다음에 사람이 목적어가 나오면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그랬어요. 앞에 여러 번 설명했어요. have, let, make 다음에 사물이 나오면 과거분사를 쓴다 그랬어요. 사람이죠. family member 다 사람이죠. 그러니까 tot 안 되고요. teach가 되죠. 정답 5번. 어법은 규칙만 잘 익히시면 쉬워요. 틀리지 않습니다. 자, 3번에 틀려야죠. 아, bit. 어쩔 수 없이 2번을 봐야 되겠네요. 갑자기요. crocodile이에요. that was 2. 이만큼 길이에 그 crocodile이에요. 오, 악어가 that was, that, 어니까 that, 뭐 이상 없는데요. 그죠? 자, came 나와서 byte의 과거인 bit 물었어요. 이상 없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아, 이거 해석할 필요 없는 거예요. Father saw what happened.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jumping 안 되죠. 병렬 구조예요. A and B예요. 5번 규칙이에요. 5번. 병렬 구조입니다. 여기에 5번이죠. A, 두 개면 A, and나 or, b죠. 그럼 앞에 아까 설명했죠. his father saw and jumped가 되죠. jump 뒤에 ed가 붙어야죠. 그래서 정답 5번이에요. 어퍼성 틀린 거니까요. 요거 그냥 설명할게요. 이렇게 단수 형태의 단어가 이 하이픈으로 연결이 되면 무조건 형용사가 돼요. 형용사. 명사를 단수 형태로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하면 얘는 무조건 형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15세의 호주 소녀 이 사람은 was sitting 옆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with 자기 자신의 관용구입니다. 자기 자신의 발로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죠? 다음이요. 66번이요. 자, whenever 접속사죠. 그런데 is attack이면 attack something이 나와야 되죠. 뭔가를 누군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공격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동형이 돼야죠. 그러니까 얘가 자동사냐 타동사냐를 따지기 전에 문제가 둘 중에 골라라 그러면 뒤에 명사 목적어가 있나 없나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그 it이 attack의 목적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한번 보겠죠? 예. 이게 뭐야? puffer fish 그러면 그 보고입니다. 보고. 독 있는 보고요. 얘가 공격을 하면 it attack something이 나와야 되죠. 안 되죠. 다음요. 여기요. 이거 설명했어요.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which is 주로 사용되죠. g를 자 is used to ing를 쓰면 뭐 못하는데 익숙하대. 쥐를 죽이는데 익숙한 화학 물질이고요. 만약에 설명했는데요. 제가 앞에 설명했어요. 제가 앞에 설명한 거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be used to ing 정말 많이 나옵니다. 되게 중요해요. 여기 있죠. used to ing인데 이렇게 쓰고
유즈드 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조동사예요. 유스터 ing예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근데 주어 다음에 be used가 오면 얘는 아그 다음에 이제 be used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 얘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이에요. 위하여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쥐를 죽이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이게 더 문맥에 맞죠. 얘는 해석을 해. 요한에서는 해석을 해야죠. 쥐를 죽이는 데 익숙하다. be is used to ing니까 쥐를 죽이는데 주로 쥐를 죽이는 데 익숙한 화학물질로 말이 안 되죠. 맥상 이렇게 돼야 되죠. 다음에요. The fact 선행사가 있죠. 선행사 있으니까 얘는 was 못 오죠. 이것도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네. 3번이 되죠. 앞에 명사가 없을 때는 was이 오는데 명사 뒤에 was은 못 써요. 예, 대신 나와야 돼요. 어렵지 않죠? 다음이요. 167번이요. 아, 여기 나왔네요. 자, should not be. 비동사 다음에 주격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제가 앞에 설명할 때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진짜 많이 나오죠. 여기 보면 주격 보호 자리에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Surprise, surprising, 둘 중이에요.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서술적 용법을 쓰였죠.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보호 자리에 놓인 거예요. 이때 주어가 사람이면 이디어 아니죠. 사람이면 이디, 사물이면 ing죠. 그래서 외부라 그랬죠. 게임은 신나게 하고, the game is exciting. 게임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is excited. 이거 저 커뮤니티에 올려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사물이니까 surprising이 돼야죠. surprising. 놀라게 하는 거죠. 주격 보호 자리에 감정을 나타내는 분석. 이거 정말 헷갈립니다. 요거 지금 6번 규칙 쓰시면 요거는 맞출 수 있어요. 분사 정말 헷갈려요. both 얘는 복수형이에요.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써가 하면 안 되죠. 자, 여기서요. according to a study. 자, study를 꾸며줍니다. 이렇게 쉼표 못 넘어가죠. 독일에서 doing은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something doing은. 그러니까 얘는 한정적 용법에 쓰인 현재 분사 과거 분사예요. 아까 얘는 서술적 용법 보호 자리에 쓰인 능동이냐 수동이냐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따지는 거고요. 얘는 한정적 용법이에요. 그러면 doing이 오려면 연구죠. 독일에서 something을 하는 연구예요. 그럼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고요. 그냥 독일에서 행하여진 연구면 doing이 못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doing이 안 되죠. 정답 3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앞에 어법 보시면 이게 167개 설명했잖아요. 다 나왔던 거예요. 네. 자, spring. 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자, 미국에서 the arrival of spring. 이게 전치사 명사는 해석을 할 것도 없으니까 얘는 그냥 빼고 보는 거예요. 주어는 the arrival, 도착이죠. is marking이냐, marked냐인데요. 전치사 명사 다시 관호 묶어야죠. 이렇게요. 아무것도 없죠. 이게 얘는 못 나오는 거예요. 방금 설명했죠. 얘는 이제 서술적 용법인데. is making은 something이죠. 뭔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죠. 아, marking, 표시하고 있는 거죠. make 아니라 mark입니다. 그러니까 marking something이죠. 얘는 명사가 뒤에 나와야 돼요. 목적어가. 안 되죠. 전치사 명사 괄호 묶으니까 여긴 볼 것도 없어요. 이거의 예사가 아니라 뭐 이건 읽을 것도 없어요. 아, 얘는 관용구입니다. cannot help ing.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냥 외우세요.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다는 어웨어를 그 인식을 못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 얘도 마찬가지. be filled with입니다.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얘는 언어적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수동형을 쓰면 이 by를 쓰잖아요. be 동사 다음에 뭐 예를 들면
is loved, spring is loved. 봄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죠. 영어로 할까요? 영어는 is loved by everyone, by all the students, 모든 학생들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is 과거분사,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가 나오면 보통은 by를 써요. 그런데 어떤 동사는 by 대신에 of를 쓰는 거예요. 그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동사, be made of야. 어떤 동사는 with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외우는 거야. 그 be filled with. 어떤 동사는 in을 써요. be interested in. 얘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왜요? 언어적 습관이에요. 이렇게. 정답은 3번이요. 169번이요. 쉼표 대신 없어요. 쉼표 대신 없어요. 그 쉼표 위치죠. 여기서 고 맥이니까. 앞에가 순간적 착각했어요. 아마 위치가 그쵸. 이 위치만 보는 게 아니라 위치가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 아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고맥 거슬러 가는 거죠. 여기서는 연극인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의 연극, 이 경우에서 연극, 이전의 이야기, 그렇죠. 대다수의 작품처럼 로미오 줄리엣은 이전의 소스들에 기반하는데 이 경우에 그 소스가 되겠네요. 그 소스, 얘가 되겠네요. 그 이전에 그 소스들은 고맥 거꾸로 올라간다. 14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온다죠. 그러니까 쉼표 대신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은 없습니다. 예고요. 다음에 what makes니까 사역동사죠. 자, Shakespeare's play가 자, 살아있도록 만드는 거, 생동감 있게 만드는 거, 이게 모도죠. to live 안 됩니다. 얘가 되죠. 자, 여기서는요. 이렇게 꾸며야죠, 이렇게. 동사 어딨어요? Beautiful, seem, may seem, strange to modern readers. 그 젊은 현대 그 독자들인데요, 특히 젊은 그 독자들이에요. 이러한 젊은 독자들이죠. 해석 규칙 6번입니다. 해석 규칙. 명사 뒤에서 ing나 ed가 와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어가 있죠. 명사가 있죠. 더가 있으면 명사라는 얘기죠. 수업을 차분하게 잘 들으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한정적 용법으로 얘는 명사가 있으니까 한정적 용법에서는 얘가 능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얘를 만나는 독자들이에요. 얘는 수동형이면 뒤에 명사가 못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요. 170번이요. 자, sunlight인데요. 자, 그들이 노출되는 자, sunlight이 exposed to 전치사의 목적어예요. 이상 없죠. 그들이 노출하는 혹은 그것들이 노출하는 양 어쩌고저쩌고요. 이상 없습니다. 4번이요. 괄호 못 가야죠. 이렇게 대세서부터 앞에까지 괄호 못 가야죠. 좀 아까 했던 거예요. 이렇게 a chemical 얘죠. chemical 얘는 명사라는 얘기죠. 그러면 that은 chemical을 대신했죠. 앞에는 source 이지니까 위치 뒤에 복수형을 쓴 거예요. 그냥 원형을 쓴 거예요. 그냥 안 되죠. 왜요? s가 붙어야죠. 이렇게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result from 동사죠. from 명사 해석할 필요가 없죠. of 괄호 묶어서 버려요. 따로 볼거 없죠. 얘는 우울증은 imbalance 이거에 불균형에서 일어난다, 야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답 4번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